안녕하세요. 열린학원 국어과 원장 정기훈입니다. 지금부터 중간고사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1학년 교화부 학생들 중간고사 대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단은 천재교육 박을 쓰고요. 이게 작년 시험법입니다. 3단원부터 시작을 해서 6단원까지 각각 문법과 문학 위주의 시험 범위를 출제했고요. 출제 경향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외부 연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는 쉬운 편이었고 전교의 만점자가 20명 정도 되어 1등급은 없었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으니 섬세하게 문제를 푸는 그리고 답의 정확한 근거를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국어 내신 방법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중학교 문학과 문법에 대한 그 개념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중간고사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어들이 어떻게 얼마나 숙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들을 반드시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개념어들을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기출 연습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배웠던, 출제되었던 문항들 구성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수능형 문항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집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기출된 모의고사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순 개념어가 아닌 실제 지문과 연관지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어를 막상 숙지하더라도 낯선 작품에 그 개념어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찾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개념어 숙지가 되었다면 실제 그 개념어들이 지문 속에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연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를 풀어나가는 속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지문의 압박 때문에 시간 내에 풀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시간을 재면서 긴장감 속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채점하기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채점하기 전에 자신이 찾은 답이 과연 근거를 갖고 찾은 답인가? 만약에 근거를 찾고 찾아내지 못한 채로 시간의 압박에 밀려서 찍어낸 문제였다면 다시 한번 답의 근거를 찾아서 정확한 답의 근거를 갖고 찾는 연습, 그 후에 채점을 해서 재확인하시면서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개념어를 모르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고등 기본 고전 시조는 적어도 현대어 풀이 및 주제, 정서 찾기를 학습하셔야 합니다. 보통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이런 시조 파트를 변형해서 문제를 배치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조에 대한 기초적인 현대어 풀이가 안 되어 있다면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행으로서 고전 시조 정도는 현대어 풀이가 가능하도록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식 구문에 나타난 표현 및 발상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어들을 실제로 현대식 구문에 나타난 표현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서를 찾아낼 수 있는가, 현대식 문학에 나오는 기초 개념어에 대한 이해를 실제로 찾아낼 수 있는가, 그런 스타일로 문제를 구성하는 것을 중간고사 때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8번과 관련된 현대식 구문을 통해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제 교화고 2학년 넘어올게요. 출판사는 창비 문학입니다. 교과서 작품은 주몽신화부터 시작해서 고향까지 학교에서 선정을 해주고요. 학습지를 따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평역이란 작품과 금단은 콩밭. 그래서 출제 경향을 좀 말씀드리면 객관식 100%였습니다. 특이사항이죠. 작품 이해력을 파악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이번 시험에 나온 대다수의 외부 연계 작품 분석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중 박성룡의 과목이란 작품이 좀 관념적인 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미리 좀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었다면 실제로 좀 어려웠을 것이고 오답률도 그 문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작품과 주제에 연계되는 작품들은 포괄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중간고사 고등학교 2학년 국어 대비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 가요부터 현대 문학까지 전반적인 주요 작품들을 미리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전 시조민 가사들까지 그 주요 작품들을 현대어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현대시는 수능 특강이 수능 완성에 기출된 낯선 시들도 공부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산문은 주요 작품을 선정해서 실제로 자기가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지,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 주로 활용되는 개념어들을 숙지하고 찾아낼 수 있는지를 연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문법은 개념서 하나를 정하셔서 그 개념서를 바탕으로 주요 이론적 배경을 숙지하고 체화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의고사 기출을 통해 선택지 개념어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단순 개념어 암기가 아닌 실제 지문과 연관지어 답을 찾아보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화고 3학년입니다. 수능 특강 작품을 주로 활용을 하고요. 각 파트별로 학교에서 지정된 작품들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은 수능 특강 지문 자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택지 오답 근거를 명확하게 찾아내지 않았다면 실수가 유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과정 속에서 배웠던 개념어들을 활용해서 문항을 접근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국어 중간고사 대비법입니다. 첫 번째, 수능 특강 문항 작품은 분석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도를 높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독서 파트는 지문 분석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선택지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 역시도 굉장히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수능 특강 화작은 그 지문 자체를 막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자주 활용되는 그 표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문 속 사례를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문학은 개념서를 바탕으로 해서 주요 이론적 배경, 당연히 내신 기간 들어가기 전에 체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일주일에 1회 정도는 모의고사를 시간을 실제로 80분을 재보면서 시뮬레인 연습하면서 시간 관리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시뮬레이션 하는 요일을 하루는 제외하고 매일, 이게 중요합니다. 매일 두 지문, 한 열 문항 이상을 꾸준히 아침 시간에 풀고 오답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국어의 지문에 대한 노출 빈도를 높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중간고사 대비 방안에 대해서 열린학원 국어과 원장 정기훈이었습니다.